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실수를 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녹음을 하게 된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매일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저희가 나의 투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데, 자, 거기에 나왔던 특징주 중에서도 좀더 중요한 종목군들, 저의 코멘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랩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안랩에 대한 부분, 오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로봇 관련주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로봇 청소기 관련된 종목군이 될수 있죠. 그러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삼성, 최근에 이제 삼성 로봇 청소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을 조금 높게 차지하는 것이 이제 에브리봇 물걸레 청소기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LG전자에서도 이런 청소기, 뭐 R 시리즈 또는 이제 M 시리즈,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나 또는 이제 로봇 청소기, 일반적인 그런 모델들을 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분류. 그리고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두 번째 분류군이 될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이 또될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했는 부분 자체가 좀더 이슈가 되면서 실내 배송에 대한 로봇을 적용할 것이다 라는 목표로 함께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C, 우리가 이제 DDR5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ISC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TCK라든지 또는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것들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카프로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하나씩 한번 차트를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선 시즌은 대선 시즌에 돌입을 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안철수 관련주가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을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자, 직접적으로 이제 안철수 씨가 현재 지분을 18.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랩을 안철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동그라미 재단이 9.9%, 이것도 이제 안철수 씨 운영하는 재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한번더 떨어지고, 대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1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여론의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면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큰 이슈가 되었어요. 주가가 엄청난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자, 이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크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이때 한창 이제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단일화가 되었고, 대신에 선거에는 지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또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2017년도에 탄핵 국면 이후에 또다시 이 안철수 후보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면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그 당시 후보죠. 역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전을 하지 못했고, 그 유명한 이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또 토론회에서 하면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더 넘어오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테마주와 주도주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는 것은
뭐 일종의 정치 테마들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발적인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후보가 갑자기 막말 논란에 또 휩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출렁출렁 거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또 지향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도 방송에 3프로 TV입니까? 거기 나와가지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기 관련된 동문, 뭐, 싱크탱크 관련주들은 절대로 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은 상당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변화를 따라서 그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있던 이 고점에 있던 요런 물량들은 지금 현재는 상당한 저항, 그리고 악성 매물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10만 원짜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이슈 중에서도 지지율 10%가 돌파되었다라는 이슈가 나타나야지만 이 10만 원대가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10% 10만 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지율에 대한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자리.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이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였는데,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로보티즈, 그리고 뭐 로보스타, 또는 유진 로봇, 그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라 봐야 되겠죠. 하락하는 파동 안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5,67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자, 요렇게 세 번째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디적인 부분으로 접근 한번 해본다면, 자, 요 자리가 중간 마디가 될수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이제 1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업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19,500원대를 일봉으로 본다면, 자, 그 자리에서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형성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현재 갭으로 돌파라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양봉 돌파와 갭 돌파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를 갭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지지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게 오히려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다면, 아, 뚫고 넘어갔구나라고 볼수 있지만, 양봉 돌파가 아니고 지금은 갭 돌파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는 이 구간 자체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지지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2만 원에 산 2만 천 원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2만 원에서 한 2만 천원 밴드, 이 하단 밴드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2만 원과 2만 천 원, 뭐, 19,500원 그 사이에 대한 지지점을 확인을 하고, 눌림목 매매를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를 익절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추세 상승은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C, 반도체 소켓 관련,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DDR5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 ISC에 대한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5,800억이 되고요. 우리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면 세 개의 종목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분석을 했은 ISC, 그리고 또한 가지 TCK가 있습니다.
자, TCK가 현재 1조 7천억이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리노공업이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도 리노공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TCK, 그 다음에 우리 ISC 이런 순인데, 지금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ISC에 대한 재평가는 좀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TCK하고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가총액 따진다면 약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분의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관점에서 본다면, ISC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갇혀져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떴지만,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자, 그 전에 돌파가 이루어졌던 자리 3만 원이에요. 3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추세 상승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카프로인데요. 카프로는 카프로 라탐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요소수 관련한 대체제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 사실 이제 카프로 라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일론에 대한 원재료가 되는 소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 시장이 커지면서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예전에 2010년도에 중국이 신흥국에 진입을 하면서 그때도 한번 나일론에 대한 소재 늘어났어요. 그런 신흥국들이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나일론에 대한 소재, 바로 이 카프로 라탐이 내외장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는데도 주요 원재료가 바로 이 우리가 카프로 라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카프로에 대한 다시 한번더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카프로 라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지금은 있지 않나.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방에 대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요 자리, 요런 이제 하단 자리가 추세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자리가 4,3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점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의 투자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종목군들로, 제가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그 증권사 직원분들이 매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 전문가도 함께 출연하는 방송에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다나리나 종목 100% 넘었고, 그 유프렉스 100% 넘었고, 그리고 오늘 코리아 서킷까지 100%가 넘으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목 다100% 넘긴 유일한 전문가 되면서, 제가 나이 투자에서 2021년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생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이 코리아 서킷을 한 번쯤은 매매를 다 해보셨을까 봐요. 대신 뭐 수익률이 100% 이상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그 중에서 10% 나신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익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함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한국경제TV 연락하셔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획 프로젝트로 2022 핵심 메가트렌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4기부터 10기까지는 종목 추천을 해드렸는데, 평균 108%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도 또 준비한 추천주도 말씀드리고, 2022년대 핵심적인 메가트렌드, 핵심적인 업종군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1월 7일 날 교육 시작이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퀄리티 높은 교육
그리고 추천주까지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이제 오늘이 폐장일입니다. 폐장일인데,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2020년도에는 정말 수익을 거둬들이기 바쁜 한 해였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노력에서 신이 감복했는지,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둬들였고, 오늘도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주가 또 급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름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한국경제TV 온지 2년 이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욱더 수익률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휴장이죠. 1월 3일 날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2022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계좌가 인생 종목을 만나서 크게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022년 화이팅!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